이누 씨 태권도 4단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예. 때리지 마세요. 아 오늘 저기 낮에 관장님한테 전화 와갖고 아 합격하셨다고. 아 좋네요. 네, 아주 기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되게 뭐랄까 이런 류의 텐션이 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살면서. 시험이니까 네. 뭔가 따고. 뭔가 어디에 뭔가를 막 가면서 이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막 실기를 준비하고 막 진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응시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뭔가를 따겠다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신선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서 이제 합격을 하니까 여기 진짜 기쁘네요 정말. 기쁘죠. 정말 생각보다 되게 뭐라도 기쁩니다. 이제 내가 해놨대라는 네, 어떤 성취감이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끔씩 그래서 뭐 약간 관심 있던 분야에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도전해 보는 게 일상에 네. 엄청나게 큰 어떤 활력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유인 동기를 삶의 그런 어떤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뭔가 도전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명엄 씨는 혹시나 뭐 아 이런 거 혹시나 자격증 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없으세요? 아, 사실 별건 아니고요. 제가 운동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네네네. 원래는 유도나 뭐 태권도 이런 약간 격투기 종류 되게 좋아했었는데 격투기 하면 큰일. 네. 좋아했었는데 네. 이제 손 다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못 하고 이제 약간 정적인 거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캘리그라피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캘리그라피 하시는 거 봤는데 어우 네. 잘하시더라고. 네, 이제 그런 연습이나 뭐 이런 것들 특별하게 뭔가를 따고 싶다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걸 좀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더 그렇군요. 있었기 때문에 뭐 가끔씩은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느껴보니까 이 딴다는 행위 자체에 뭔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취하는 예. 그래서 그 뭐냐 게임 한번 하시는 분들은 모세워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느낌이 약간 그 뭐라도 뭐 만렙 뭐 레벨이 그렇죠. 있다면 만렙을 찍던가 아니면 맞아요. 뭐 카톡에 순위가 뜨면 1등을 찍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못 그만두는 약간 그런 좀 하여튼 뭐 집착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독하구나. 예, 예 약간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그거 있어요. 조리사 자격증. 어? 응. 그건 한번 따보고 싶다. 그렇죠. 조리사 자격증. 그건 한번 약간 따보고 땡기죠. 싶다. 약간. 네. 뭐 한식이든 일식이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한식이든 일식이든 양식이든. 이번에 뭐든. 이거 따는 재미를 느끼니까 야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조리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네 여러분들도 뭐 일상이 뭔가 무료해질 때 가끔씩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 일상의 텐션을 올려보는 건 어떠신지.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인생 좀 있으면 도장 찾으실 거예요. 그런 거죠. 알겠죠.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뭐 어떤 그런 일상의 텐션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야마의 A1R. 네, ARE 모델인데요. 지금 저희가 뭐5 시리즈도 했었고, 뭐 3도 했었고, 이제 1 시리즈인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지만, 그래도 이, A 시리즈의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장 가성비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일 최선의 접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A 시리즈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단 야마하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시리즈가 L 시리즈 맞죠? L 에다가 또 조금 그거보다 더 크고 이제 뭐 전보 형태의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FG 시리즈 FG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쓰시고 네. 하는데 이게 A 시리즈는 그런 성향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컴팩트하고 약간 여성적인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어떻게 접근을 해보자면은 이미 전보 형태 뭐 L 시리즈라든가 FG 시리즈의 상위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 이거와 완전 다른 사운드를 맞아요. 내고 싶으시다면은 그걸 또 야마하에서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러면은 이 A1 시리즈 정도로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구색을 갖출 수 네.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LL16 하나 쓰고 그 다음에 A1에서도 또 마호가니 모델을 만약에 쓴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면 기조가 완전 다르니까 네, 한 170, 80 정도 되는 그런 가격에 뭐 여타 브랜드들 뭐 2,300만 원 이상의 그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라인업을 구축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이번 시리즈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시리즈를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A1RARE가 있고요. AC1RARE가 있습니다. 그리고 A1MARE, 그 다음에 AC1M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로즈우드 바디를 갖고 있는 모델들이 699,000원이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모델을 갖고 있는 M 모델들이 622,0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맞습니다. 중가대입니다. 중가대. 중가에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심리적 마지노선. 왜냐하면 70만원대부터는 맞아요. 약간 중고가라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중가에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A1R, ARE 모델부터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가격 699,000원, 전장 104cm, 그리고 트레디셔널 웨스턴 쿼드웨이 쉐입에 솔리드 시테카스프로 스탑 올라가 있고요. 이게 다 탑솔이에요. 탑솔 맞아요. 네, 전부 다. 원 시리즈가 다 탑솔입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바디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이 넥,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자꾸 3플라이라고? 네. 어? 3플라이인데요? 넥이? 넥 3플라이 맞는데 왜? 하나, 아, 둘, 맞네. 셋. 아, 3플라이 맞아요. 네. 안보 3플라이 맞습니다. 접합을 기가 막히게 해서 3플라이가 아닌 줄. 네. 아, 3플라이 맞네요. 네. 네, 맞네요. 네, 솔리드 넥 아니고요. 3플라이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붙여놨네요. 네,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43mm 너트, 그리고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650mm 스케일 길입니다. 시스템 66 픽업에 SRT 피에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엘릭서 나노웹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이 시트가스프루스 탑이 살짝 좀 진한 색상을 띠는 그런 시트가스프루스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깔 이쁘다. 네, 기타 바디의 크기 자체는 뭐 컴팩트합니다만 일반적인 드레드넛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야마하에서는 워낙에 이제 L 시리즈나 FG 같은 전보류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드레드넛만 돼도 작게 느껴져요. 좀.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두께는 또 생각보다 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착용감이 그렇게 뭐 너무 막 쏙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는 쏙 들어와요. 네, 그렇죠. 체감 해볼게요.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요. 네. 108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112 나오네요. 와, 네. 두껍다. 굿프레셔. 74. 112에 74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겼죠? 그렇죠? 이번에도 4개네요, 기타가? 네. 이번에는 무승부 확률도 있겠군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이길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오늘? 어? 오늘은 색깔이 바뀌었네. 어? 무겁네. 무게 몇 대 몇? 1722. 네. 비슷해요? 어쨌든 비슷해요. 얼추 합니다. 감을 대충 둘 다 잡긴 잡았다는 얘긴데요 지금. 와우! 엄청 무겁군요. 조금만 더 쓸걸. 내가 졌으니까. 이게 2.28이라고? 응. 아, 무겁구나. 이게 되게 무겁네요. 2.5 쓰려다가 2 썼는데. 저는 무겁네요. 처음부터 2가 넘을까 이랬는데 2.8이었네요.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 크고 무겁다. 저부터 들어볼게요.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저 좋은 거 같은데요? 네. 그 뭐랄까 3이나 5에 비해서 확실히 좀 인공미가 있는 느낌 있죠? 약간 여성스러워요, 진짜. 예. 확실히 뭐랄까 내추럴 화장한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의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뭐 어차피 A 시리즈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좀 여성스럽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서는 진짜 그 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인데 이게 약간 편의점 음식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잘 나온 편의점 음식 있잖아요. 제가 쌩얼 속았네요. 쌩얼인 줄 알았는데 쌩얼 아닌. 그렇죠, 그 느낌. 소리 좋아요. 네, 소리 좋습니다. 속였으면 된 거예요. 예. 가볍게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 있어요. 그 좋은데 소리가 좋은데 뭔가
뭔가 약간 그 MSG 친 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 야마의 중가 때 나타난 사운드 특성이에요. 라면서 붓는 느낌. 매콤. 맛이 없을 수 없는 딱 그런 느낌. 좋네. 네,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픽업이 되게 잘 먹네. 네. 조금 움직였는데. 그죠? 잘 먹죠. 확 먹네요. 조금 네. 돌렸어요. 네네네. 민감하구나.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들을 만한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맛있긴 한데 약간 텁텁한 느낌? 국물 맛이? 살짝?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미들이 많고 베이스가 많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좀 그래도 그 위쪽에 비해서는 살짝 다소 그 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리와의 차이가 살짝 느껴지니까. 네, 약간의 그 퀄리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딱 60, 이 가격대 네, 69만 9천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자기가 자기 가격 역할 이상을 해주는 건 맞아요. 맞아요. 야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만큼입니다. 네, 밸런스도 좋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버 더 레인보우. 신곡. 네. 신곡은 아니고 네, 오버 더 레인보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편곡 버전 좋네요. 네, 이거 제가 친 게 아니라요. 네네. 마사수미대라는 사람이 편곡해 놓은 게 있길래. 네, 마사수미대 네. 버전의 오브 더 레인보우.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코드를 되게 네. 독특하게 많이. 응,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워낙에 편곡 버전이 많은데 그 편곡 버전에서도 되게 좀 루틴처럼 사용되는 그런 네. 그 프로그레션들이 있는데 맞아요. 약간 거기서 벗어난 많이 좀 벗어난 느낌으로 독특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매력적인 그런 신곡이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항상 이 레파토리 하나 늘리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좋은 연주 또 들어봤고요. 시청자 연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연주평은 431회 저희가 L900P PD 생태계 교란종 아, 기억난다. 네. 윈스턴 저질님. 콜트는 저가 기타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적어도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 안 나고 따뜻하고 선명하네요. 한주평 어느샌가 원래 있던 것처럼 자리 잡은 교란종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적당한 답솔. 네, 깊은 국물 맛의 시작은 라면 스프 이렇게. 아하. 조리사 자격증 있는 거 맞죠?
라면 스프로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뭐, 그 사실 그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그것도 또 괜찮지 않은가? 네, 점수 몇 되면? 네, 8.5, 8.5. 여기서 네. 벗어나지 않는 딱 그 정도 렌즈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옛날에 뭐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이제 그날 메뉴가 저기 사골이었답니다. 사골국, 네, 네. 사골국, 곰탕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그 식사에 이제 그 부대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저기 그 스타의 부대 방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그 사골을 그 이렇게 딱 고안해 놓고 나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 사골의 느낌이 국물 맛도 뭐 너무 허여멀겋고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리장이 진짜 정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 사리곰탕 있잖아요. 사리곰탕을 몇 박스 사갖고 그 스프를 거기다가 그냥 때려놓고 풀었는데 그 이제 원스타가 와가지고 야 여기는 요리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대량의 요리를 하면서 이런 깊고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골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아 그런 취사병들이 있는 이 부대는 아, 정말 너무 훌륭하다. 그 얘기를 딱 이제 그 일화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뭐랄까 물론 뭐 그거에 이제 뭐 이리 뭐 식당에서 뭐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은 적당한 MSG는 네. 적당한 MSG는 오히려 네. 오히려 더 가격 이런 가격을 더 적당하게 낮추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에도 있어요 MSG가. 아, 그럼요. 있죠. 아 있고 말고요. 네,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 전문이잖아요. MSG 전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A1R은 충분히 좋은 MSG로서의 네,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MSG 시리즈 A 시리즈의 남은 세 가지 기타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AC1R. AC1R로 네, 콘서트 커드웨이어 조금 이제 바디가 이제 네. 확 좀 줄어들죠. 줄어들었죠. 네. 다음 시간에 AC1R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